일단 짧게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6월 1일 날 잠깐 갔다가 올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갔다 오고 아마 촬영이 좀 끝나면 여행 가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준さんは 5月も 映画のキャンペーンや撮影でさぞお疲れだと思います。そんな時パラダイスシティでどのようにリラックスして過ごすか教えてください。 저는 사실 이제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휴식 시간이 줄어들면 수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수영장이나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나면 엄청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수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그렇게 쉬는 게 정말 좋은 휴식이지 않을까. 또 그러기에도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즐기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런 자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다가도 막상 시작되면은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내가 많아서 네, いつもこういう時間は始まる前はすごく緊張するんですけど始まって終わった後はもっといたいなとかそういう風な気持ちになります。はい、こんな感じです。じゃあ少し声でいけよ。 面白いと思いますけど。
本当にちゃんとしたそのファンミーティングというものを皆さんとしたいな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私誕生日を訪れた方々できなくて、でもこのように皆さんが韓国に来てくださったことが本当にありがたくて、皆さんとの時間が本当に幸せでした。韓国にいらっしゃる間、皆さんが素敵な思い出をたくさん作ってくださ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今日のこの時間、僕も長く長くいつまでも思っていたいと思います。記憶したいと思います。というふうに言ってくださいました。 팬분들한테 늘 직접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아, 나 이런 메시지는 우리 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 인사로? 제가 이제 무대 인사, 영화 드림 무대 인사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팬분들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가지고 그날 그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여운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잘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저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무한히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받은 사랑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배우 생활 열심히 하면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皆さんに何か伝えたいことがあってありますかと言ったら、ドリームの舞台挨拶に行って、そして皆さんに直接会って、その会った後に帰り道にいつも余韻がすごく残っていたんです。皆さんからなんか自分がしたことに比べて皆さんからいただいている愛というものが本当に多いんだなと思いまして、皆さんからいただいた愛、そして幸福というものを皆さんにお返しできるように、これからも俳優として頑張っ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感謝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日のファンイベントはこれで終了したいですけど、このままで終わりが寂しいので、皆さんの愛の言葉、そして皆さんがソジュンさんに伝えて元気になってほしいという言葉をみんなで伝えて最後にしたいと思います。大きな声でソジュンさんに愛を送ってくださいね。せーの。